안녕하세요. 장대현 독서대학의 장대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썸네일이 나온 것처럼 글쓰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진에도 나오는 것처럼 저의 둘째 딸 사랑이의 이야기를 통해 글쓰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여러 차례 언급한 적은 있지만 오늘 처음으로 사랑이가 쓴 에세이를 공개하려고 합니다. 2400자 에세이. 그 중에서 앞에 스토리 어떤 부분을 제가 빼고요. 뒷부분에 1800자 정도 되는 분량 정도 녹화를 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사랑이는 글을 써본 적이 없습니다. 조금 더 좀 부연 설명을 해본다면요. 사랑이는 2010년 12월생입니다. 우리나라 나이로 5학년이죠. 한 살을 거저 먹었죠. 이제 한 달 뒤면 6학년 나이가 됩니다. 5학년 말까지는 만화책만 봤습니다. 정말로요. 후와 와이. 뭐 같은 책들을 수십 번씩 읽었죠. 스스로는 고전, 창작 동화 전혀 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아이에게 고전과 창작동화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두었습니다. 단, 어린 시절부터 엄마가 그림과 동화책 많이 읽어줬습니다. 정말 많이 읽어줬죠. 그것을 통해서 뭐 자연스럽게 소통해 나가는 그 과정, 우리 사랑이 디폴트가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어떤 배움의 과정을 걸을 때 초기값이 된 것은 분명합니다. 읽기만 그럴까요? 2021년도 10월이 될 때까지 글쓰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뭐 글을 끄적여 본 적은 있지만 한 번도 일기를 써보거나 독후감을 써본 적 없습니다. 그 말은 제가 시킨 적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이와하고는, 그러니까 첫째 호아하고는 어찌 보면 전혀 다른 패턴으로 전혀 다른 프로세스를 첫째와 둘째에게 적용한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교육을 하지 않았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듣기와 대화, 독서를 대신하는 것은 제가 말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랑이는 듣는 것입니다.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서로 대화를 하면서 논리적인 어떠한 맥락들, 뭐 그러한 역량 세움에 관심 가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견, 주장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줬고요. 저의 포커스는 읽기와 쓰기는 때로는 전혀 하지 않고 극단적으로 어떤 피하기보다는 사랑이가 그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의 시작 시기를 굉장히 늦추고 유보하고 기다려주고 대신 그 아이에게 활성화된 듣기와 대화와 말하기를 통해서 오로지 트리비움의 역량 강화에 집중했습니다. 자원하여 독서와 글쓰기를 할 때까지 저는 기다려주었고요. 그리고 사랑이는 정말로 풍성한 놀기의 그 누림을 누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그냥 잠자는 그 시간까지 마음껏 놀았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5학년 말이 되어서야 독서와 글쓰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제 영상 말미에 이번 주 썼던, 지난주죠? 지난주 썼던 글 한 편을 공유하게 될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뭐 매우 뛰어나서 잘나서가 아니라 많은 이들이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무언가를 진행해 가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지금 한 선택지는 하나의 케이스지만 한번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어떠한 그 부분, 특별히 트리비움의 역량을 강화한다라고 하는 것이 배움의 과정 속에 어떻게 진보로 이어지는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정말로 이렇게 읽기와 쓰기를 안 시켰냐? 예, 제가 처음으로 공개하는데요. 지금 아래 보이는 사진은 사랑이가 2020년 5월 작년 어버이날 저에게 쓴 편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이십니까? 뭐 글 좀 잘 썼습니까? 네, 제 사진을 좀 옮겨볼까요? 결코 잘 쓴 글 아니죠. 어떤 5살, 6살짜리가 이렇게 좀 뭔가 한글 배워가지고 쓴 글 같지 않습니까? 예, 올해는 어떨까요? 예,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메모장에다가 뭐 저에 대한 마음을 담아서 보냈습니다. 예, 지금으로부터 6개월 전, 7개월 전에 사랑의 모습이었고 이 정도의 글은 썼죠. 한글을 배운 게 아마 2학년, 3학년 나이 정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이에게 그렇게 극단적으로 읽기와 쓰기나 그런 것들을 시키지 않고 뭐 대화 좋다고 하지만 그렇게만 한 이유는 무엇인지 물으신다면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동기의 정도가 다르고요. 그리고 태도가 다르고 성향이 다 다릅니다. 내 자녀에게 적합한 어떤 그 때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적합한 시기를 준비해 나간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누가 어떤 좋은 결과를 냈습니까? 예를 들어 호아에게 나타난 그 과정의 진보가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에게 아, 내 아이도 지금 호아보다 대여섯 살 어린데 저 프로세스를 쫓아가면 되겠다. 근데 물론 그것도 하나의 좋은 예일 수는 있습니다. 분명한 건 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로지 수많은 모든 자녀 교육에 있어서의 해법일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호아에게 적용했던 부분이 사랑이에게는 접목할 수 없는 그 프로세스. 호아가 1학년 때 했던 거 사랑이에게 1학년 때 시킬 수 없었고요. 호아가 3, 4학년 때 했던 거 사랑이 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반응이 달랐고요. 물론 시키려고 노력해보지도 많이 않았습니다. 초반에 제가 판단한 사랑이의 그 모습 속에서 일단 트리비움의 역량의 초기값에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수용성에 크게 문제가 없었고요. 대화가 통했고요. 그리고 논리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오로지 어휘력을 대화를 통해 향상시켜 나가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집중해 나갔습니다. 지금 어찌 보면 우리 사랑이 치부라고 하면 좀 뭐하겠지만 감추고 싶은 면일 수도 있는 이 글을 공개하는 것은 이제 한 달 반 정도부터 글쓰기 시작한 호아의 어떤 아니 사랑이의 과정의 진보는요. 단 5, 6개월이지만 지금 현재 시점으로도 동급생이나 아니면 한두 살 많은 사람들보다도 글을 풀어내는 그 부분에 있어서 역량은 굉장히 진보를 보인 상태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이가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라 읽기와 쓰기는 극단적으로 안 했지만 그가 10월 말부터 이제 관심을 갖고 독서스쿨이라고 하는 환경 속에서 친구들과 함께 해나갈 때 거기는 경쟁심도 발동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훈련했던 그 트리비움의 역량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가장 중요한 배움의 어떤 길인 읽기와 쓰기의 영역에 돌입하자마자 제가 사랑이한테 자주 이야기하는데 퀀텀 점프를 한번 이룬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자주 하다 보니까 사랑이의 글에도 그러한 내용들이 담기더라고요. 나는 지난 한 달 동안 읽기와 쓰기에 있어서 퀀텀 점프를 한 것 같다. 지금까지는 놀기만 했는데 짧은 시간이지만 내가 발전한 걸 나 자신도 느낀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이번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먼저 한번 좀 영상을 볼까요? 지난 한 뭐 두세 주 정도 우리 사라이가 썼던 글들 지금 밑에 영상에 나오는 뭐 이런 형태로 제가 만든 독서 큐티노트 글쓰기 큐티노트에 이러한 글을 써나갔습니다. 짧은 한 달 반 정도 기간 동안 이 두 권을 모두 썼고요. 그리고 새로운 독서 큐티 글쓰기 큐티노트도 지금 거의 채워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리고 이제는 하루에 매일매일 월화수목금 1200자 에세이를 쓰고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2400자 에세이를 쓰고 있습니다. 언제부터냐면 지금이 2021년 12월 23일인데요. 지금으로부터 한 3주 전부터 매일매일 써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나누고자 하는 바는 밑에 열거한 것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방법과 기술 중심의 글쓰기를 조심하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요. 그것이 독서와 글쓰기가 아니라 할지라도 최고의 방법과 최고의 기술은 있습니다. 다만 내 자녀에게 그것이 당장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때인지 그것을 필요로 하는지. 그래서 두 번째 내적 동기 없는 과제 글쓰기 조심하자라는 겁니다. 세 번째 외적 환경 설정 없는 글쓰기도 조심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적 동기가 마련되어 있다 하더라도요. 그것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외적 환경 디자인도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트리비움의 역량 준비는 읽기와 쓰기 이전에 어린 시절부터 부모와 교사가 관심을 갖고 그 역량을 질을 높여가는 세워가는 과정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학년 때까지 전혀 독서와 글쓰기를 정말로 하지 않았습니다. 읽기도 만화책은 마음껏 읽도록 했습니다. 만화책 읽기가 최고의 읽기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사고력 향상에 크게 도움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보력 향상에 일단 극단적으로 90% 이상의 비중을 두면서 말과 대화와 그 다음에 이러한 레토릭, 말로 하는 레토릭을 통해서 트리비움의 역량의 그 부분을 말 그대로 초기값을 마련하는 데 시간을 썼습니다. 글쓰기가 중요하면 할수록, 독서가 중요하면 할수록 먼저 준비할 것은 어휘력, 논리,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디자인하는 바로 트리비움의 역량을 세워가는 데 집중한다면 배움의 과정 속에서 퀀텀 점프를 경험하는 것은 짧은 시간에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좀 전에 보여드렸던 작년 올해 어버이날 저에게 썼던 그 글을 썼던 사랑이가
지금 몇 개월이 지나서 지금 어떠한 글을 이제 글 안에 담아냈는지 그의 생각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어찌 보면 지금 제가 자식 자랑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네, 이분은 좀 자랑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아이가 이뤄낸 작은 진보니까요. 우리 아이들은 격려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칭찬받아야 됩니다. 무조건적으로 열심히도 안 했고 진보도 없는데 무조건 칭찬하자라는 게 아니라 어릴 때는요 작은 진보 아이들이 까르르 웃기만 해도 갓난애기 때는 부모님들이 칭찬해 주지 않습니까? 전혀 읽기와 쓰기 하지 않던 사랑에게 나타난 진보 칭찬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지금 이 시간 사랑이는 처음으로 3600자 에세이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이제 글을 쓰는데 미적미적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찌 보면 딜을 했죠. 어제는 22일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23일이거든요. 내일 24일 금요일입니다. 약속대로라면 어제 1200자, 오늘 1200자, 크리스마스 후에 2400자를 쓰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제안했죠. 너 어제, 그러니까 어제죠. 오늘 안 써도 돼. 그리고 금요일날 쓰지 않아도 돼. 대신 너 23일날, 목요일날 3600자 써보자. 3600자. 사랑이가 곰곰이 생각하더니 2400자, 1200자, 1200자, 4800자를 써야 되는데 그거 이틀 동안 안 하고 하루에 3600자 쓴다니까 오케이 하더니 지금 3시간째 글을 쓰고 있습니다. 주제로 여러 인물들, 그 위인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나름대로 버무려가면서 뭐 글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제가 이 영상 녹화를 마무리할 때쯤 되면은 지금이 4시 30분인데요 사랑이 글도 완성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자녀는 아마도 사랑이보다 조금 더 빠르게 읽기와 쓰기를 시작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 과정의 진보도 사랑이의 지금 올해보다도 훨씬 더 앞서가지 않을까요? 때로는 나이가 어린 아이들에게도 충분히 사랑이보다는 더 글씨도 잘 쓰고 그리고 문장도 그리고 글의 생각을 잘 담아내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까지 정말로 제가 진행했던 극단적인 어떠한 읽기와 쓰기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 반 만에 보이는 이 진보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그러한 생각거리를 던져주는 그런 영상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계속 고민하자고요. 글쓰기는 이 방법이 최고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저도 자신하지 못해요. 저에게 셋째가 있다고 한다면 셋째에게는 또 다른 방법으로 할지 모릅니다. 어쩌면 그 아이에게는 4살 때부터 문자를 가르칠 수도 있을지 몰라요. 다만 중요한 것은 제가 정해놓은 시기에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아이의 반응 속도, 내적, 외적, 동기와 환경 여러 가지 요소를 통해서 때를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때가 차면 시작하면 되는데 때가 차지 않았을 때는 최고의 방법과 기술도 때로는 최고의 어떠한 그러한 준비된 것들이 전혀 필요 없는 것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우리는 그것도 알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제 이야기가 많이 길어졌는데요. 사랑이 영상, 에세이 영상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약속의 종류, 어김, 자기 생각. 안녕, 이번에는 약속이라는 어렵지만 때로는 행복한 단어인 약속을 같이 얘기해 볼 거야. 나는 자기 생각만 해서 남들에게 피해를 줬어. 그래서 나는 변하기로 했어. 친구와의 약속은 정말로 힘들어. 그 친구가 약속이란 걸 깨면, 내가 약속이란 걸 깨면, 아무튼 이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약속을 깨면 관계라는 게 깨져. 즉, 약속은 관계와도 연결되어 있다는 거야. 약속을 깨면은 관계에게 영향을 줘. 그 약속을 깨면 관계라는 게 무너져. 사람은 그때 무너져. 마음이 답답하고 때로는 짜증이 나고 분노가 차오를 수 있어. 하지만 그것도 커가는 과정이기에 어쩔 수 없는 것이야. 그리고 그게 사람의 심리야. 사람의 성격상 그럴 수밖에 없어. 관계가 없다면 사람은 살 수 없어. 즉 쉽게 말해서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어. 아무튼 난 그렇게 아빠의 약속을 어겨 아빠는 나를 믿을 수 없게 됐어. 약속은 한 번 깨면은 그래 그럴 수 있겠지 하겠지만 약속을 계속해서 깨면은 그 사람은 더 이상 믿지 않는단다. 약속은 계속해서 깨게 되면서 나를 믿지 않는다면 그는 거짓말한 거와 똑같게 돼. 약속을 어긴 이유는 정말 많아. 착한 이유로 약속을 어긴 이유.
의도적으로 약속을 어기고 나쁜 일을 하느냐고 약속에 늦거나 약속을 잊어버리고 딴 사람과의 약속을 못 지켰거나 약속이 겹쳤는데 둘 다 중요한 약속이어서 예정보다 빠르게 약속이 진행되면서 잘 못 알아들어 약속을 다시 간다는 것. 그 외에 많은 이유들이 있어. 그리고 나는 이렇게 약속을 생각해. 사람들과의 소통하는 불안정한 다리.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다리에서 소통하지만 약속이 있었기에 사람들이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야. 질문 없는 시기에 말하자면 약속은 왜 이리 힘들어야 할까? 100층 건물에서 외줄차기 하듯 약속은 못 지킬 수 있어. 왜냐하면 언제 깨질지 모르는 약속. 나는 친구들과 약속을 하면서 잘 못 지키는 때가 좀 많았어. 하지만 그때마다 친구들이 이해해주고 다음에 지키면 된다고 괜찮다고 했다. 그때마다 친구들한테 너무 미안한 마음과 함께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 그 누구보다 나를 이해해준 사람이 내 친구, 엄마, 언니 뿐이었어. 나는 항상 웃고 있지만 내 안에 아쉬움과 슬픔을 감추기 위해 웃는 거였어. 하지만 친구들이 날 웃기면서 난 진짜 웃음을 찾게 됐어. 친구들 앞에서만큼은 안 울 수가 없어. 앞에서 울면서 얘기해. 나는 아쉽고 아프고 힘들었던 일을 내 친구들과 항상 그랬어. 급한 일이 있어도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짬을 내서 용기와 힘을 주고 날 항상 다독여 주며 같이 이해해 줬어. 고양이 아줌마 캣맘 때문에 힘들었던 일을 얘기하면은 동감해주고 같이 화내주고 딴 애가 나에게 기분 나쁜 말을 하면 혼내주고 또 대신 말을 해주고 또 나는 그만큼 아이들에게 잘해줘. 돈이 없어 애들이랑 놀다가 배고플 때 그 주위에 있던 내 친구들은 사주고 또 나는 그 약속을 해서 다음에 그 친구가 돈이 없을 때 내가 사주게 돼. 같이 사연 가서 목걸이도 맞추고 순전떡볶이 가서 같이 튀김, 비빔밥, 떡볶이 등을 시켜가지고 나누어 먹고 같이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이런 것들이 다 약속에서 시작되고 끝이 나. 누군가를 위해 약속을 하고 누군가를 위해 약속을 취소하고 그런 것들이 관계의 시작이야. 사실 관계는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형성돼. 부모와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약속과 관계는 그때서야 사라져. 그리고 이 세 개 정도는 꼭 기억해야 돼. 약속으로부터 관계가 형성되고 끝이 나. 두 번째는 약속을 의도적으로 많이 깬 것은 거짓말을 한 사람과 똑같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해.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약속은 언제 깨질지도 모르는 100층 다리에서 외줄타기 하는 것. 안 먹어. 그렇다고 약속을 또 낯설고 나쁘게 말해서는 안 돼. 안 되고 힘들어도 무섭더라도 포기하지 않으면 성공해. 성공은 약속과 관계로부터 형성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질문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아인슈타인. 그리고 성공으로 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포기하지 않고 한 번 더 시도하는 거야. 토마스 에디슨. 토마스 에디슨은 2000번의 실패와 단 한 번의 성공을 거둔 사람이야. 약속은 관계이고 관계는 배움이고 배움은 꿈을 향해 나아가는 사다리야. 끝. 잘했습니다. 아빠, 그 아까 전에 제가 사라졌던 부분 있잖아요. 그쪽 여기에 선이 없어졌어요. 어디? 여기 선이 없어졌어. 아니, 되옵니다. 놀다 왔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아이를 훈계하고 가르치셨습니다. 10개를 써야 하는데 12개를 써왔고 또한 아버지의 말을 듣고 공부를 하였어요. 그런데 그것도 토요일인데 공부를 했사옵니다. 그것도 빨간 날인데 말이옵니다. 아버지,
아버지! 근데 정작 아이가 자야할 시간이 아닌 아이들이 코를 골며 잘 시간에 공부라니요. 제발 통촉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가 할 일을 안 했지 않느냐? 아버지, 그거는 무엄한 말씀이시옵니다. 다만 저는 할 일이 안 한 것이 아닌 할 일이 너무 많아 너무 바쁜 것이었습니다. 빨리 앉아서 써. 배야. 이래 이름 왜 굴지도 않냐. 그렇게 쉽게 무릎 꿇지 말거라. 빨리 가. 앉아. 장난 놀더라도 무릎 꿇고 누는 건 아니야. 빨리 가. 두 손으로 싹싹 비는 거 하고 무릎 꿇는 거는 장난 놀 때도 하지 마. 배야. 이것은 너무합니다.